반갑습니다. 열펑팀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은요, 그 CS컬을 할 거예요. 근데 CS컬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모발 진단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어떤 펌을 디자인을 하겠다, 뭐 무엇을 하던 간에 일단 파마약이 모발에 적합하게 맞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모발 진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고객님이 1차적으로 방문 저희 샵에 방문하셨을 때 충분히 상담을 하신 다음에 그냥 육안으로 보고 그냥 내 경험으로 해서 환원제 펌제를 적용시키는 것보다는 아쿠아프로틴 A, 피카에 아쿠아프로틴 A라고 있어요. 요거를 가지고 샴푸하듯이 하신 다음에 10분 방치하고 나서 깨끗이 헹구고 나오시면 자, 우리가 모발을 이제는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까는 그냥 직모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약간 친수성 곱슬도 갖고 있고 또 모발에 대한 데미지도 이제 많이 정확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맞춰서 이제 전처리 없이 피카에 전처리 없이 하는 미친 연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수분이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손상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피카의 C2 건강모입니다. C2에다가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를 넣어서 이렇게 믹스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도포해 보겠습니다. 피카는 전처리가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젖어 있는 모발 상태에서 C2입니다. 원터치로 그냥 도포할게요. 손상은 있습니다. 자, 전처리 없이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만 C2에다 넣어서 네, 듬뿍 이렇게 네, 이렇게 도포하고 열처리 10분 한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하고 있습니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습니다. 열처리 10분 하고 제가 이제 캡을 벗겨보려야 되는데 일단 또 하나의 팁을 드리자면 모발이 길잖아요. 길다고 해서 얘를 연화보실 때 이렇게 길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접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자연 방치처럼 이렇게 길게 그냥 도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손상모이지만 C2 건강모에다 아쿠아프로틴 A 세 펌프로 해서 열처리 10분 했어요. 그리고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예. 컬은 잘 나오고 있죠. 자, 그렇지만 저는 리지는 정확하게 나오는데 약간 곱슬기를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피카의 미친연화라고 해서 C1 강곱슬 펌제예요. 그러니까 pH 9.5짜리죠. 여기에 파워하고 오일을 이렇게 믹스했어요. 자, 지금 피카는 전처리 없이 연화를 복잡하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들이 하시기가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자, 요 상태에서 약간 지금 보시면 C2 때문에 약간 어때요? 손상이 약간 머리가 지쳐 있다고 생각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도포해 볼게요. 그래서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이렇게 싹 걷어내 주세요. 가볍게 이렇게. 예, 그 다음에 다시 한번 C1. 아까 분명히 C2를 도포했을 때 약간 지치는 것 같았는데, 자, 어떠세요? 굉장히 반짝반짝 거리죠? 윤기 나면서. 그리고 또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금방 이게 지쳐 있었는데 짱짱해요. 네. 자, 이렇게. 네,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깨끗이 헹구고 나와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3차 트리플 연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보시면 예, 점점 예, 하면 할수록 모발이 건강하게 살아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피카의 장점인 트리플 연화 하고 클리닉 들어가겠습니다. 네, 1번인 예, 케라틴 폴리 예,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모발이 단단해지겠죠. 예. 자, 이 상태에서 빗질을 해줍니다. 네, 골고루 빗질을 해주시면 단백질이 더 잘 깊숙이 잘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해서 윤기 나죠. 자, 여기에 다시 2차 2번인 프로틴 필 2번 네, 도포하겠습니다. 손상이 있는 부분 먼저 도포하겠습니다. 네, 손상이 있는 부분에 골고루 도포하시고 네, 빗질 한번 하겠습니다. 네. 자,
골고루 빗질을 잘 해주세요. 네, 윤기가 많이 날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예. 네, 자, 네, 3번인, 네, 프로틴 마스크. 네, CMC도 들어있고, 저희들 굉장히 좋은 단백질입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네, 피카는 클리닉도 굉장히 간단하면서, 네, 굉장히 모발 깊숙이까지 침투하는 그 매력적인, 마력적인 그런 펌제 클리닉입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쭉 한번 이렇게 들어봐 주세요. 네, 윤기 나는 거 보이죠? 네, 네. 오우, 대단합니다. 네, 이 상태에서, 자, 우리 피카에, 케라틴 오일이 있어요. 핫 오일. 예. 자, 요거까지 첨부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고루 빗질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팁을 주자면, 손상이 심한 부분부터 도포하시고, 나머지 부분을 도포해 주시는 거예요. 빗질도 골고루, 골고루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쭉 봐드릴까요? 자, 쭉, 윤기 나는 거 보이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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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이렇게 해서, 예, 방치하고 있다가 나와서 펌 시작하겠습니다. 네, 트리플 연화 후에 리페어 크린이라 그래서 폴립, 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크린이까지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깨끗이 헹구고 나왔는데, 자, 깊은 연화 우리 어떻게 보는지, 우리 피카의 물구나무석이죠. 그래서 물구나무석이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연화가 됐는지 안 됐는지 원장님들이 알 수 있어요. 자, 어때요? 많이 쓰죠? 이제 연화가 된 거예요. 자,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자, 피카에 더블로 뿌리를 한번 살려볼게요. 그러니까 웨이브가 걸리던 결을 좋게 하던 간에 무조건 뿌리가 많이 살면 윤기도 많이 나고 웨이브 자체도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카에 저희는 이렇게 피카가 아이롱이 길다 보니까 그냥 슬라이스도 어떻게 해요? 길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자, 1차적으로 13mm, 온도는 140도예요. 그래서 급한 일 그대로 90도 각도에서 들어주시고 수분 건조하신 다음에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도 뿌리는 굉장히 많이 살겠죠? 피카의 장점 더블로 살릴게요. 17mm입니다. 17mm 온도는 160도입니다. 자, 그대로 이 판넬 그대로 들어주시고요. 놓으신 다음에 자, 수분 건조하시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됐죠? 옆으로 이렇게 싹 빼주세요. 그러면 어때요? 여기가 가장 높은 데인데 어때요? 여기 뿌리가 살면서 자연스럽게, 네, 이렇게 그라데이션처럼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아요.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좌측에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분 건조 하시고요. 자, 천천히, 자, 이렇게 천천히 끝까지 수분 건조 해주시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자, 한 바퀴 반이나 두 바퀴 정도의 모량이 남을 때 빗을 이렇게 아이롱에 갖다 딱 붙이세요. 그다음에 조금 기다려 주시면 이 부분이 건조가 되고 나면 머리카락하고 빗 사이로 머리카락이 톡톡톡하고 올라와요. 근데 거기 수분이 건조가 덜 되면 잘 안 올라와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천천히 돌리실 때도 그냥 급하게 돌리지 마시고요. 천천히 기다려 주시면 수분이 건조가 되면서 모발이 이렇게 잘 이렇게 회전이 잘 돼요. 아이롱 자체가. 자, 다 들어갔습니다. 그치? 그러면 자, 이번에도 어떻게 해요? 덮개 아이롱을 이렇게 딱 집어주시고 손잡이를 꺼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그 다음에 돌돌돌. 자, 아이롱에 있어서 우리가 끝뜸은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연예인 덮개를 덮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윤기 많이 올라오네요. 속에는 이제 껐으니까 저온으로 되고 겉에는 자, 고온으로 해서 180도로 제가 하고 있습니다. 덮개 아이롱은. 그래서 마음껏 원장님들이 이렇게 하시면 타는 일도 없고 경화되는 일도 없겠죠. 네, 피카의 장점입니다. 자, 손상이 있는 머리는 이렇게 저온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활용을 하시는 거예요, 열을. 자, 벌써 건조가 됐네요. 자, 내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우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측 판넬입니다. 우측 판넬도 이렇게 두 판넬로 나눌 거예요. 두 판넬로 이렇게 나눠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놓으시고
이 피카가 굉장히 봉이 길어서 금방금방 하는데 둘이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더 빨라져요. 네. 그래서 자 22mm 지금 온도는 제가 손상이 있어서 140도로 합니다. 네. 자, 이 상태에서 기다려 주셨다가 자 비타고 아이롱을 딱 붙이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이 건조가 되면 그때까지만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이렇게 톡톡톡 하고 잘 올라오죠? 네, 그래서 원장님들이 힘을 안 주셔도 되고 자연스럽게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끝까지, 여기 아직 끝이 보이죠? 끝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 자, 연예인 덮개를 이렇게 딱 찝어주세요. 이 상태에서 여기를 버튼을 이렇게 눌러주시면 꺼졌어요. 그래서 자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요? 연예인 덮개, 덮개 아이롱의 활용이 필요해요. 자 머리가 손상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 아이롱이 어쩌다 보면 이렇게 고온이잖아요. 그러니까 경화되고 탈까봐 두려워하시는데 저처럼 이렇게 손잡이를 꺾고 아이롱 자체 본체는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펑기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시면 저온을 이용하고 잔열을 또한 또 어때요? 덮개 아이롱에서 겉에 있는 열을 또 활용할 수 있겠죠. 네, 굉장히 편하고 좋습니다. 원장님들도 또 활용해 보세요. 자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 내 앞으로 놨다가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입니다. 두 번째 판넬도요. 자 140으로 자 끝까지 수분 건조 한번 해주세요. 이렇게 끝까지 콕 빼지 마시고 끝까지 그 다음에 한 바퀴 반에서 두 바퀴 정도의 모량을 길이를 낮추신 다음에 자 이렇게 딱 붙여주세요. 천천히 릴렉스한 마음으로 기다려주세요. 그 다음에 와인딩 천천히 하시면 돼요. 자, 톡톡톡 하고 잘 올라오죠? 네. 자, 이 상태에서, 네. 자, 천천히. 그 글러브 안으로 머리카락이 쏙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자, 덮개 아이롱을 꼭 집어주시고, 자, 여기 손잡이가 있어요. 아이롱에. 그래서 이렇게 꺼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온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잔열을 이용하는 거고, 연예인 덮개가 고온이기 때문에 180도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머리 손상도 없으면서 굉장히 탄력 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어요. 거기에다 어떻게 이렇게 싹 가려주시니까 어때요? 윤기도 굉장히 많이 나죠? 네. 피카, 덮개 아이롱 연예인 펌기에 굉장히 활용이 많습니다. 원장님들도 많이 한번 또 활용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끝났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와인딩이 다 끝났는데 저는 조금 더 예쁘게 네 방향성을 잡아주겠습니다. 자 19mm입니다. 19mm로 제가 와인딩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쭉 하신 다음에 요 리치 있죠? 여기 있는 상태에서 이쪽 방향으로 네, 이렇게 어떻게 해요? 뚱그르륵 하고 올라가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셔서 한 번만 살짝 당겨주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했다가 요거를 이렇게 빼시면 자, 아까 제가 한 바퀴 반발했거든요. 거기에 또 한 바퀴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두 바퀴가 되겠죠? 에스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쁘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측은요. 자, 19mm예요. 가지고 이렇게 한번 다리면서 자, 여기 오시다 보면 이 리치 있죠? 여기 첫 번째 있는 상태에서 얘를 일로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동그로로 이렇게 말려요. 네, 이 상태에서 살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죠? 자, 뜸을 조금 들였다가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쭉 빼세요. 그러면 어때요? 예쁘죠? 네. 아까 한 바퀴 반이니까 여기서 요 하나가 더 생긴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세팅펌처럼 예, 에스컬이 됩니다. 자, 좌측으로 넘어갈게요. 좌측은 자 보세요. 쭉 한번 하신 다음에 여기 리치 있죠? 여기서 이렇게 잡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살짝 돌려주신 다음에 피카는 이게 봉이 기니까 가능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자, 이렇게 빼시면 똑같은 아이롱 펌이라 그래도 뭔가 틀리겠죠. 예, 디테일하게. 예, 이렇게 하면 고객님이 저를 찾아오세요. 오늘 우리 고객님 또 유목민 고객님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정착시킬 거예요. 왜? 제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하기 때문에. 자, 자, 두 번째 판넬 넘어가겠습니다. 예, 두 번째 판넬. 자, 보시면, 자, 여기 리치 있죠?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잡으시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아이롱하고 이렇게 착 달라붙어요. 얘가 이렇게. 그쵸? 그리고 살짝 한번 텐션 주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그래서 조금만 뜸을 들이셨다가, 자, 이렇게 잡으시고, 이렇게 쭉 빼시면 돼요. 그러면, 자, 어때요? 아까 한 바퀴 반이었어요. 거기에 리치 하나가 더 생기니까, 어때요? 두 바퀴가 되겠죠. 그러면, 이렇게 예쁜 S컬이 됩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자, 백파트입니다. 백파트는요, 두 개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좌우로, 좌우로 나눠서, 일단 우측 먼저 해볼게요. 예쁘게 빗질하신 다음에, 자, 어떻게 해요? 우측은, 자, 이렇게 해서, 요 리치 있죠? 얘를 요로 이렇게 살포시 넘겨주세요. 그래서, 자, 요렇게 하시면 딱 감기죠? 요 상태 텐션 한번 살짝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죠? 요렇게 잡으시고, 요렇게 빼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볼까요? 방향성을 줌머리하고, 방향성을 줌머리하고, 그냥 있는 머리하고의 느낌이 약간 틀리죠? 한 바퀴 반이지만. 그래서 이쪽도 좌측도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잡으시고, 요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아까 우측은 요렇게 잡았잖아요. 얘는 요렇게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 리치 있죠? 요 상태에서 요렇게 넘겨주시면. 자, 살짝 텐션 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됐죠? 잡으시고요. 이렇게 빼세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어때요? 예쁘죠? 예. 이렇게 해서 중화하고 마무리하고 예쁜 모습 보여드릴게요.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요. 그 다음에 리페어 클리닉 폴리필 마스크 오일로 해서 클리닉까지 하고 깨끗이 헹구고 나왔습니다. 어때요? 굉장히 탄력있게 예쁘게 잘 나왔죠. 볼륨도 살고요. 예쁘게 건조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습니다. 자, 제가 한번 또 풀어볼게요. 네. 자, 지금부터 짜잔! 피카의 매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와우, 어때요? 예쁘죠? 탄력있게 잘 나왔죠? 예, 또 이렇게 방향성으로 하시면 뿌리가 굉장히 많이 살면서 웨이브가 탄력있는 컬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뿌리도 많이 살아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그 클리닉으로 해서 반사빛도 해서 머리 손상이 없어 보이잖아요. 럭셔리하게 보이죠? 네, 또 예쁜 사진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